6월 17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의정부시 송산이동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복지계획추진단은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한 마을 공유냉장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산이동에 생활이 좀 어렵고 이렇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 송이냉장고를 이용을 하시고 한 끼의 식사 대용으로 가져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방침입니다. 지난 14일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송산 노인 종합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좋은 일을 저희 복지관에서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관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이 냉장고라 명명된 공유 냉장고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누구나 채울 수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누구나 꺼내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 창고인 셈입니다. 지역 주민의 어려운 삶이 변할 것이고 후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후원하는 기쁨을 느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정부시 최초로 추진되는 공유 냉장고, 복지 그늘 없는 마을로 만들어가라는 송이 냉장고는 이웃 사랑을 전하는 사랑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가보훈처 소속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올해 4월 개원을 앞두고 입소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북 최초 보훈요양원으로 오는 2월까지 1차 모집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이번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전주보훈요양원입니다. 현재 산업재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 쓰며 공사 마무리 단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웰레이징 비전을 담은 전주보훈요양원은 정서안정을 돕는 자연친화적 조경시설과 안전한 동선분리 및 사회활동공간, 그리고 최신식 의료재활시설과 ICT 기술이 있는 인지재활정비가 구비된 요양원입니다. 전주보훈요양원은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호남 최대의 공공요양시설입니다. 치매전담실 운영과 재활을 위한 현수형 보행장비, 인지기능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외부 산책로와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입소 어르신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6년도에 전체 인구 중 20%가 노령층이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웰레이징 비전을 담은 서비스를 통해 노령화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아름답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리며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 순천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2단계 도시로 재지정됨에 따라 지난 14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그동안 추진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와 추진계획에 대한 지속성장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돼 앞으로 5년 동안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여성국장을 3명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도 여성친화적이지요. 앞으로도 일상 곳곳에서 순천시가 가장 모범적인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30만 시민의 긍지, 양성평등, 순천이라는 비전 아래 성평등정책, 협력체계 강화, 민간 거버넌스 강화, 주민참여형 돌봄 인프라 구축,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과 안심 돌봄 구역을 조성하게 됩니다. 2016년 여성 친화도시 1단계 지정을 받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순천시는 2단계 재지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발전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복지TV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난 15일 부럼 나눔으로 지역 주민 소상공인들과 함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진행한 부럼 나눔은 땅콩과 호두 등 부럼을 나누며 지역과 함께 한 해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이날 나눔 행사는 복지TV와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국악신문사 등이 함께해 따뜻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